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물론 미군이 시리아에서 완전 철수함에 따라서 정부군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은 시리아 내전이 왜 끝이 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리아 내전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각종 매체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시위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많이 복잡한데요. 일단 시리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몇 년간의 흉년으로 인해서 농업 종사자들이 사실상 대부분 파산을 벌이게 되었고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지라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 농업까지 망해버리니까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시리아의 종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시리아는 이슬람 시아파가 정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알라위파라는 종파가 권력을 잡았는데요. 어차피 시아파의 한 갈래여서 여기서는 시아파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파가 권력을 잡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리아 인구 4분의 3이 순위파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득권은 소수이고 다수가 기득권과 완전히 상극인 형태가 되어버 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시아파가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독재 정권으로서 국민을 탄압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시아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터진 게 바로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이었죠. 그래서 경제 침체와 종교 갈등과 아랍의 봄이 펑펑 터지면서 오늘날 시리아 내전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리아 내전은 왜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초기만 하더라도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세력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내전이 격화되고 종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심화합니다. 국제전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현재 중동의 정세를 한번 볼게요. 중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순위파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리아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파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동의 강대국들이 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한 겁니다. 시아파의 맹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요.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이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인 자유시리아군에게 지원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종파 간 갈등이 점차 국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기에 참전하게 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미국이라던가 하방세계와는 아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랍국가들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당연하게도 시리아와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란고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란고원은 시리아의 영토지만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사실상 이스라엘의 점령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주 만약에 레바논 헤즈볼라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더욱더 장기화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도 여기에 개입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이란도 맞받아치면서 시리아 정부군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중동에서만 이렇게 발생하면 좋을 것을 미국이랑 러시아도 개입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발을 뺐기 때문에 오늘날 시리아 내전에서 그리 큰 영향력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와 동맹국입니다. 시리아는 지중해 항구를 제공해주고요. 중동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주는 중요한 지역이죠. 무엇보다도 러시아 입장에선 시리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가스입니다. 근데 중동에서 시작한 가스관이 유럽으로 연결된다면 러시아의 가스 수출이 상당히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시리아를 통해서 중동발 가스관 설치를 막아야 합니다. 근데 순위파 세력이기도 한 자유시리아군이 정권을 잡으면 중동의 동맹국도 잃고 가스관도 유럽으로 이어지겠죠. 러시아로서는 썩 좋은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IS 격퇴를 명분으로 개입을 시작하면서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쿠르드족 문제도 있습니다. 시리아 내의 쿠르드족은 200만 명 정도입니다. 쿠르드족은 시리아 북부에서 IS를 몰아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는데요. 이때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력이 확 커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쿠르드족은 항상 분리 독립을 꿈꿨던 민족이었어요. 지금이 절호의 기였죠. 계속 힘을 키웠는데 여기서 터키가 개입하게 됩니다. 터키는 건국 이후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커지자 불안감을 느낀 터키가 쿠르드족을 축출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터키는 정부군을 지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유시리아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유시리아군이 끝날랑 말랑해도 터키의 도움을 받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요약해도 상당히 많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팽팽한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시리아 내전이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점차 시리아 내전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완전히 발을 뺐고요. 러시아가 각종 미사일 공습을 지원해준 덕분에 정부군에게 판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내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쿠르드족과 터키와의 관계인데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시리아 내전이 곧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시리아 내전이 왜 끝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